쉐보레가 2023년형 신형 콜로라도를 드디어 공개했습니다. 미국 중형 픽업트럭 1위 도요타의 타코마를 꺾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일 정도로 상품성, 디자인, 그리고 성능까지 모든 분야가 한 단계 더 진화되며 출시되었습니다. 디자인도 기존보다 훨씬 더 스포티해지고 사이즈도 더 커지고 기존보다 훨씬 개선된 실내가 적용되었을 뿐더러 커스터마이징 옵션도 좀 더 풍부해졌습니다. 이번 신형 콜로라도는 5개 트림으로 운용됩니다. 이 상업용 트럭인 워크트럭, LT, Z71, 그리고 ZR2에 이어 콜로라도 첫 트레일보스도 추가되었습니다. 이 신형 콜로라도의 제원을 살짝 살펴보면 ZR2를 기준으로 전장이 5,402mm이고 휠베이스는 3,337mm입니다. 전장은 기존 모델과 비교해서 약 10mm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지만 축거가 무려 약 80mm 정도가 더 늘어나면서 앞쪽에 오버행이 좀 더 짧아지고 전체적으로 좀 더 안정된 비율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실내에는 11.3인치의 중앙 인포테인먼트 터치스크린이 기본으로 적용되고요. 계기판에는 8인치의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내외관의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강인하고 이제 근육질 느낌을 그대로 살려낸 느낌이 나는데 이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 파워트레인의 성능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의 3.6 자연흡기 엔진에서 2.7L 터보 엔진으로 바뀌었고요. WT와 LT 트림에는 237마력짜리 2.7L 터보 엔진이 적용되고 G71과 트레일보스에는 310마력짜리 2.7 터보 플러스가 적용됩니다. 이 2.7 터보 플러스의 토크가 390 파운드 피트 토크인데 ZR2 트림에는 토크를 430 파운드 피트 토크까지 올린 2.7L 터보 하이 아웃풋 엔진이 적용됩니다. 이 최고 출력은 310마력으로 동일하고요. 파워트레인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린더 블럭의 강성을 좀 더 높였고 크랭크샤프트의 강성도 30% 더 높였습니다. 변속기로는 2세대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고요. 기어 변속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빠른 리스폰스의 다운시프트를 제공함으로써 이번 신형 콜로라도가 추구하는 오프로드 주행에도 좀 더 최적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형 콜로라도는 5가지 드라이브 모드를 지원합니다. 노말, 견인 모드, 그리고 오프로드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저속의 락크롤링 주행을 위한 터레인 모드를 지원하고 포드의 랩터를 의식해서인지 이제 고속 사막 주행 모드인 바하 모드도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신형 콜로라도에는 중형 픽업 최초로 테일게이트 스토리지가 추가되었고요. 이게 잠글 수도 있고 물도 잘 안 들어가게 제작이 되었고 깊이가 한 10cm 정도 됩니다.